러시아 출신의 작곡가인데요. 보로빈이라는 작곡가입니다. 친숙하지 않은 이름의 작곡가이긴 한데요. 이 작곡가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의과대학을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나중에 화학자가 되고 작곡도 아주 특이한 직업의 작곡가인데요. 오늘 감상하실 곡은 현악사진주 중에서 제2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곡은 그의 아내에게 바치는 곡이라고 합니다. 감상하실 곡은 그 중에서 세 번째 악장은 녹선이라는 제목의 악장인데요. 매우 아름다운 선율로 이루어졌는데 첼로는 보르빈 작곡가 자신을 나타내고 바이올린은 그의 아내를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첼로와 바이올린이 서로 교차되고 함께 어우러지다가 맑고 편안하게 마무리 되는 곡입니다. 현악사진주 제2번 중에서 음악작 녹턴 제대로 되겠습니다.